오늘 34쪽 대학 지도는 제명덕하며 제신민하며 제지여 지선이니라. 정자왈치는 당작신이라. 대학자는 대인지하겨람. 명은 명지야람. 명덕자는 인지속특코천이 허령불매하야 이구중리응만사자야람. 단위 깊음소구와 인욕소폐즉 유시혼이람. 연이나 기본체지명즉 유비상식자람. 고로학제 당인기소발이 수명지하얌. 이포기초야람. 신자는 혁기구지위연인 언기자명기명덕이면 우당추이급인하야 사지역유이거기구염지오야람. 지자는 필지여시 불천지의요. 지선은 즉사리 당연지 극야람. 언명영덕신민을 개당지여 지선지지 불천이니엠. 개필기유이 진포천리지 극이요. 이목일호인육지사야람. 자삼자는 대학지강령야람. 대학지도는 제명명덕하며 제신민하며 제지여지선이니라. 거기 있을 제자 세 개가 있죠. 대학 공부, 어떻게 보면 학문 전체의 공부 범위가 이세 가지밖에 더 있을까 싶어요. 첫째는 제명명덕. 위에 있는 명자는 동사로 쓰여서 밝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덕, 즉 밝은 덕, 환한 본연의 마음씨를 명덕이라고 그래요. 명덕을 밝히는 데 있고, 제신민하며, 그 다음에 이걸 친할친자, 백성민자로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백성들과 친하게 지내는 데 있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만 명덕을 타고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옆에 사람도 덕을 밝힐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신민인 거죠.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해주는 데 있으며, 제지어 지선이라. 또 지선에 그치는 데 있다. 지선이라는 것은 뭘까요? 지선이라는 것은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천부적으로 태어났을 때 본연의 모습, 그거를 회복해가지고 그 자리에 딱 지켜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정자왈 치는 당작신이라. 여기 친자는 당작신 이렇게 써있을 때 마땅당자, 지을작자, 세신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마땅히 세신자로 지어야 된다. 친자를 신으로 읽자 그 말이에요. 대학자는 대인지하게라.
대학이라는 것은, 여기 대학 지도는 할때 대학이란 두 글자, 대학이라는 것은 대인지학이다. 저기에서 소학이 있는데 소학은 소인지학이에요. 소인지학은 어린 아이들의 학문이라면 이건 어른들의 학문이에요. 명은 명지하라. 위에 있는 명, 명덕 할때 명이에요. 명은 명지. 거기 지자가 붙어서 이게 동사화 시켜주는 거예요. 밝혀준다, 밝힌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명덕이라는 개념을 좀 많이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명덕, 그냥 일반적으로 번역할 때는 밝은 덕 또는 환한 본연의 마음씨 이렇게 번역들을 하세요. 명덕이라는 것은 인지, 소, 득, 호, 천이. 인지, 즉 사람들이 소, 득, 호, 천. 호자는 어디로부터 이렇게 번역해요. 하늘로부터 얻은 바, 얻은 바로 허령 불매하여. 허는 빌허자고, 령자는 신령할 영자고, 맷자는 어두울 맷자예요. 그래서 텅 비고 신령하면서 어둡지 않아서. 이게 결국엔 명덕이라는 말이 되나요? 이구중리. 구자는 가출 구자고, 중리니까 뭇 이치들을 갖추어서. 응 만사자야라. 만 가지 일에 응하는 것이라야지. 그 밑에 잔주를 좀 볼게요. 잔주를 좀 많이 볼게요. 주자왈 천지 부어 인물자를 위지 명이요. 주자 말씀에 천지 부어 인물자. 하늘이 사람과 저런 동물과 사물에게 부여해 준 것을 명이라고 하고, 인, 여, 물, 수지자를 위지성이라. 사람과 이런 물체가 수지, 받은 것을 성이라고 한다. 명과 성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증명에 나와 있긴 합니다. 천명, 지위, 성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그런가 하면, 주어 일신자를 위지심이라. 주어 일신. 일신의 주인이 된 것을 위지심, 마음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유득어천이 하늘로부터 얻음이 있어서 광명정대자를, 빛광자, 밝은명자, 광채가 나고 밝고 바르고 큰 것을 위지 명덕이라고 한다. 명덕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광명정대한 것. 이렇게 보면 되시나요? 그런데, 예,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위지명, 위지성, 위지심. 이렇게 쓰는 문법인데, 이거를 명이라고 말하고, 성이라고 말하고, 심이라고 말하고, 명덕이라고 말한다. 그럴 때 전부 위지, 위지, 위지 이렇게 쓴 거예요. 보면, 천지 부어 인물자를, 하늘이 인물, 사람과 저런 사물에게 부여해 준 것을 명이라고 말하고, 인여 물수지자, 사람과 물건들이, 물체가, 저 동물, 여기 사람은 인간이라면 물은 동물, 생물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 또 생물들이 수지자, 받은 것을 위지성, 성품, 성이라고 말하고, 주어 일신자를 위지심이요, 일신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마음이라고 말하며, 유득어천이 하늘로부터 받아서 광 빛이 나고 밝고 바르고 큰 것을, 광명정대한 것을 위지 명덕이라고 한다. 그거를
명덕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명덕이라는 것, 그 다음에 마음심자, 마음이라는 것, 성품이라는 것, 그 다음에 명령할 명자, 명이라는 것, 그거를 다 구분이 되시나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가 있어요. 35쪽에 허령불매라는 말이 있지요.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허령불매 변시심이다. 허령불매한 것이 변시심, 이것이 바로 마음이다. 자리구조고중 무소흠궐변시성이다. 이 이치가 구조고중 속에 그 풍족하게 갖추어져서 무소결궐, 결궐, 빠짐이, 조금도 빠짐이 없는 것이 변시성이다. 성품이다. 수감이동 변시성이다. 그래서 가뭄을 따라서, 가뭄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정이라고 한다. 그죠? 여기서는 이제 심, 그죠? 심, 그 다음에 성, 그 다음에 정. 이렇게 구분이 되는 말이에요. 잠깐만 이렇게 해서 허영 불매 요거 단어를 봤을 때는 이게 여기에 비어자로 쓰는 게 아닌가요? 여기 허자는 빌허자죠. 빌허자. 그러니까 네. 영은 비열 마음은 뭐예요? 마음이라는 건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없지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꽉 차 있는 거를 이제 명덕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허영 불매라고 하면서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요 단어를 본다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뭐 실체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 잔 예. 잔주를 이제 자꾸 보게 되는데 예. 거기 하나만 더 볼까요? 35쪽에 거기 황시왈한 잔주를 하나만 더 보시죠. 황시왈 허령불매는 명야오. 허령불매라는 것 자체가 밝을 명 밝다는 거고 됐지요? 구중리응만사는 덕이다. 모든 이치를 갖추고 있으면서 만사에 응하는 것은 덕을 말한다. 그렇게 되면 명덕 되지요. 네. 네? 네. 그래서 명덕이라고 할 때 명에 해당되는 것은 허령불매라는 말로 명이라고 표현했고 구중리응만사 하는 것이 덕이다. 이거지. 그러니 구중리자는 덕지 전체로 미발자야. 모든 이치를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은 덕지 전체, 덕의 전체로서 미발자야. 이거 아직 중용을 안 배우셔서 미발, 이발이 뭔지 모르실 수 있는데, 미발은 갖추고는 있지만 아직 어느 분야로 드러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 말씀한 대로 구중리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사람 마음이 이렇게 그릇처럼 정해져 있으면 다 보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비어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집어넣었다. 이 여기 지금 이 공간도 비어있는 것 같지만 꽉 차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만든 거든 아니든 간에 꽉 차있어요. 조금 이제 어지럽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차분히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대목대목을 정리를 하셔야 돼. 그 다음 볼게요. 응 만사자는 거기 이어서 봅니다. 만사에 응하는 것은 덕지 대용으로 이발자야. 이게 응만사라는 거는 어떤 일이 닥쳐와도 거기에 응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일이 닥쳐왔다는 것 자체가 벌써 드러나야 될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덕지 대용, 덕이 크게 쓰여지는 자리로서 이발자야. 이미 발로가 된 자리야. 예를 들면 부부간에 만나면 부부에 대한 여러 가지가 벌써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이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전에는 사람이 누구나 부부에 대한 이치도 갖고 있고 부자 간의 이치, 부모 자식 간의 이치, 모든 이치를 다 갖고 있지만 그렇게 서로 마주칠 때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게 이발. 그 전에 갖추고 있는 것, 구중리가 미발. 이렇게. 미발, 이발. 이렇게. 미발, 이발. 예. 그러니 소위 응만사자는, 그러니까 만사에 응할 수 있는 소인은 그 모든 일, 모든 이 것들에 응할 수 있는 그 이치는 즉기 구중리자지 소위하라. 그것은 모든 이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인은 모든 이치를 갖추고 모든 일을 만났을 때그 이치대로 일을 처리한다 해야죠. 우리는 거기에 처리할 때마다 뭐가 동하냐면 욕심이 동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성인이 처리하는 일과 우리 같은 중인이 처리하는 일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발하고 저기 여기에 미발을 하고 이발. 여기에 이게 이발. 이발, 기발 또는 이발. 미발 기발일 거예요, 그죠? 이게 예, 이미기자 아니 아닐 미자. 근데 이 한문에서 이 유일하게 미에를 부정하는 말은 한자밖에 없는데 그게 아닐 미자예요. 아닐 미자를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아직 뭐뭐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단어가 미성년, 미취학, 그죠? 미만인. 그게 아직 뭐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도 미발이라는 건 뭐예요? 갖추고 있지만 아직 겉으로 표출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까지 따라왔지요, 이제? 소위하라. 미발 즉 형연불매하고 아직 표출되기 전에는 형연이 불매. 아주 형자도 이게 밝을 형자예요. 밝지만 밝으면서 어둡지 않고 이발 즉 이미 그것이 표출되면 품절불차하니 거기에 맞게끔 딱딱 맞게끔 처리가 되는 게 품절불차예요. 그지요? 소위 명덕이에요. 그게 바로 명덕이라는 거예요. 명덕이란 말 속에는 이발 기발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 맞죠? 근데 그 명덕이 사람 사람마다 똑같이 부여받은 거라 이거지. 그 부여받은 것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명덕을 닦아나지 못하면, 닦지 못하면 거기에 욕심이 덕지덕지 깨어가지고 명덕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간다 이거지. 그래서 그거를 닦아나가는 과정이 바로 대학에서 공부할 첫 번째 공부다. 명덕.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 명덕이라는 말을 어떻게든지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 옥계의 루시왈도 하나만 더 볼게요. 잔주를 몇개 봄으로써 나름대로 감을 잡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옥계의 루시왈 마지막 동그라미. 명덕은 지시, 본심. 명덕이라는 것은 다만 본심을 말하는데, 허자는 심지적이요. 허령불매, 그걸 풀이하는 거예요, 그죠? 허라는 것은 심지적, 마음의 고요함을 말하는 거고, 령자는 심지감이에요. 령이라는 것은 마음이 감응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심유감이라 예를 들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마음은 저 거울감자예요. 거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딱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럴 때 허유감지공. 허라는 것은 거울이 비어 있는 것과 같아. 명유감지조야. 이 밝은 명자 명은 또 거울이 비추어 주는 거야. 그지요? 불매는 신원기명여라.
불매 어둡지 않다는 것은 신자가 거듭 신자예요. 거듭 그 밝음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 허즉 명조노 중이요. 이 비어있다는 허라는 것은 명조노 중, 밝음이 속에 보존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면 명즉 명응어외라. 이 명자는 그 밝음이 밖으로 응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유혹으로 구중리하고 오직 비어있기 때문에 묻 이치를 다 갖출 수 있고, 그렇죠? 유령고로 오직 신령스럽기 때문에 응반사로 모든 일에 응할 수 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요. 그래서 그 명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바로 허령불매해서 모든 이치를 다 갖추고 모든 일에 다 응할 수 있는 이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단, 이제 넘어가면 단 이렇게 있잖아요. 단, 그러나 위 깊음 소구와 인욕 소패, 이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기가 있으면 기의 반대는 바로 이제 그 성이잖아요. 성. 기품이라는 것은 기운으로 품자는 부여받을 품자예요. 이제 아까는 하늘이 명령해 준 것은 물체마다 똑같이 해준 것 같은데 그 사람이나 물건이 받은 입장에서는 또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품으로 이 구자는 구애받다, 구애받은 바와 인욕소패, 사람의 욕망, 사람의 욕심으로 소패, 가리워진 게 된다면, 들위자, 되게 되면, 유시혼이라. 때시자예요. 때로 어두워질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명덕은 다 받고 태어났는데, 그 명덕이 기품으로 인해서, 기품이라는 건 이게 이제, 기질적으로 청탁고하가 있는 거지요. 사람도 왜 IQ가 다 차이가 있고 성질이 급한 사람, 늦은 사람 다 있잖아요. 그것이 기품소구예요. 그것과 인욕소패. 사람마다 다 지가 자기 마음 세계 속에 빠져있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거기에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서 꽤 가리워지게 되면 그 밝게 타고난 명덕이 어두워질 때가 있더라 이거지. 연이나 그러나 기 본체지 명즉 그래도 그 본래 받은 그 본체의 밝은 것 그 명덕은 여기 명자는 명덕이에요. 즉 유미상식자라 일직상자죠. 일직이 그치식자야. 일직이 그침이 있지 않더라. 아무리 욕심과 기품으로 해서 가려진다 해도 본래 받은 본체의 그 명덕은 사라진 적이 없더라. 고로 학자 당 임기 소발이 수명제야. 그래서 대학생이 된 대학이라는 글을 공부한 학생들이 마땅히 그 이 소발이니까 표출되는 거지요. 드러난 자리. 표출된 바로 인해서 사실은 사람은 밝은 대로 통한다는 말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이치를 가지고 하나하나 어두워진 부분을 밝혀나가는 것 그게 공부 아니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걸 토대로 아직 모르는 부분을 하나하나 벗겨나가는 것 밝혀나가는 것 그게 공부잖아요. 그래서 당 인기소발에 그 발로 된 바로 인해서 수명지하야 드디어 명지 밝혀 나가서 이 복기초야라. 그래서 그 처음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이거지. 이게 바로 명덕 공부다 이거야.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태어날 때 받은 본성 회복이다 이거지.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성 회복 그죠?
인성회복이에요. 그게 명명덕 공부예요. 그럼 사람이 아무리 악한 대처한 사람도 양심은 살아있다는 얘기 아니냐. 양심은 이제 사라져. 양심은 죄를 짓는 사람도 양심이란 건 있는 거야. 네. 거기 잔주를 좀 볼게요. 주자왈 거기 볼게요. 명덕 미상식이라는 것은 명덕이 일찍이 식은 적이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은 시시발현 발현어 일용지간이니 때때로 일용지간에 발현이 되는데 예를 들면 여견유자입정이 이게 유자입정이 출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유자는 어린아이예요. 네. 이게 벌거숭이 아이, 애기가 지금은 뭐 수도꼭지지만 옛날에 그냥 우물이 길가에 있었잖아요. 파리박 이렇게 넣어가지고. 근데 거기가 저거 빠져 죽는 줄도 모르고 아기가 엉금엉금 그 우물가로 기어갈 때 내 새끼 아니라고 해서 걔를 밀어넣지 않는다 이거야. 누구든지 그 상황을 보면 얼른 가서 아이고 애기 죽겠네 하고서 애를 건져온단 말이지. 그게 바로 인의 예지 할 때 인자한 마음의 발로다 이거지. 또 견 비의 수 그죠? 의롭지 못한 것, 옳지 못한 것을 보면 소부지심을 느낀다. 수라는 것은 내가 다업지 못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수, 오는 남이 바르지 못한 것을 미워하는 마음. 그게 수오지심이에요. 수의 마음이 나오게 되고, 견현인이 모경하고, 훌륭한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헐뜯고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 저분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할까 이렇게. 또 견선사의 탄목, 또 좋은 일, 잘된 일을 볼 때 탄식하고 그거를 아주 흠모하게 돼 있어. 이런 것들이 개 명덕지 발현해라. 이게 바로 명덕이 발현되는 증거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지약지인이라도 비록 지극히 악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역유시유 선념지 발일 때 또한 선념, 그 착한 생각이 발로되는 것이 있지만 단당 인기 소발지 단 접속 광명지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때 잠깐뿐인 거고 공부를 계속한 사람들은 그 발현되는 자리를 확충시키잖아요. 맹자는 이 자리를 분명히 봤기 때문에 호연지기장 들어보셨지요? 호연지기장에서 화기충지라 그랬어요. 확충이라는 말을 맹자가 처음 쓴 거예요. 그 발로 디는 그 자리를 보고 확충을 해라 이거예요. 밀어나가고 넓혀나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다 이런 본성대로 살 거다. 이렇게 방법은 그렇게 제시했어요. 맹자가.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제 명명덕이라는 거를 이 정도만 짚어보고 또 지나가 보지요. 근데 그 가기 전에 37쪽에 신안진시왈 주가 있어요. 그죠? 끝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거기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상인은 일반 사람들은 명덕지 발현, 발현에 명덕이 발현되는 자리에 수발이 수민하고 그냥 발로 디는 거를 따라서 또 그때는 잠깐 발로 디었다가 수민. 그 금방 내 또 사라져. 그런데 학자 명덕지 발현처에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 우리 학자들은 학생들은
명덕이 발현되는 자리에 당 체인이 충광진, 그죠? 마땅히 체인, 몸으로 깨닫는 것이 체인이잖아요. 그죠? 몸으로 체득해서 인식하는 거니까 체인, 몸으로 깨달아서 확충지, 확광지, 아니, 충광지, 그거를 채워놓고 더 넓혀놓는 것. 이게 바로 소위 수명지예요. 그 따라서 밝힌다는 거야. 깊음구, 고점을 찍으세요. 무력패, 그죠? 깊음으로 구애되고 무력으로 가리워지게 되면 명자, 혼이, 초자, 실이다. 그 밝았던 것이 어두워지면서, 그죠? 애초에 부여받은 것을 잃게 된단 말이지. 그것 때문에. 그러니 치기명지지공하야 이 변화기질즉. 아, 참 기가 막히네, 그죠? 치기명지지공, 그 밝히려는 노력을 이루어 나가서 이 변화기기, 변화기기질즉, 그 기질에 의해서 구애받았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질을 변화시켜 나가게 되면 혼자 명이 초자복이라, 어두워졌던 것이 밝아지면서 애초 받았던 것을 회복하게 될 거라. 그러니까 결국에 학문의 키워드가 어디 있어요? 변화 기질이지요. 기질에 의해서 본성을 제대로 받지 못했잖아요, 명덕을. 그죠?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 변화 기질이라는 네 글자가, 당신 왜 이 성악 공부를 하십니까? 왜 성인의 학문을 공부하십니까? 라고 딱 물을 때, 나의 본성 회복이 목적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변화 기질을 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신이에요. 신자는 뭐 다른 거지만, 혁기 구지미하라. 구, 혁기 구에요. 그 옛 구자니까, 그 오래 구자에요. 오래된 것들을 개혁하는 것을 신이라고 한다. 그러니, 언 자를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언. 기, 자명, 기, 명덕, 이면. 이미 기자예요. 이미 자, 스스로 그 명덕을 밝혔다면, 아니면 자신이 그 명덕을 밝혔다면,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우, 당, 추이, 급이나야. 여기 같은 문장 속에 스스로 자자가 있고, 사람 인자가 있을 때는, 스스로 자자는 자기, 사람 인자는 남 인자야. 그러니까 우, 당, 추이, 급이나 또 마땅히 미루어서 급인 다른 사람에게까지 명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미루어가 보자. 급이나야 사지, 사지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역, 유이, 거기, 구염지, 오야. 또한 거기 구염지오, 그가 예전에 물들여졌던 더러운 것을 거함이 있는 것을 언, 맨 위에 말한다. 거자는 상성이라고 써있지요. 이럴 때는 제거할 거, 버릴 거자예요. 갈 거자가 아니라. 그러면 거기 구염지 오 해석할 수 있지요. 그 예전에 물들여졌던 더러운 것, 사실은 욕망에 물들여졌던 거죠. 그런 것들을 제거함이 있을 수, 제거함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게 신이다. 그지요? 다시 한 번만. 네, 다시 보세요. 예. 이 언자가, 말씀 언자가 그 다음 페이지 끝에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언. 기, 자, 명기, 명덕이면 이미 기자잖아요. 명덕, 신미이니까. 이미 자기가 그 덕을, 밝은 덕을 밝혔다면,
또 마땅히 미루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추어서 사지 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역 또한 유이 거기 구염주여라. 그들이 그 사람이 예전에 물들어졌던 오 더러움을 제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게 신이다 이거야. 신민이지 그러니까 그죠? 지자는 이제 지어지선할 때 지자야. 그칠 지자 지라는 것은 필 지어시이 불천지의 반드시 지어시 이 시자니까 여기 그죠? 여기에 이르러서 옮기지 않는 뜻이다. 지어지선. 지선이라는 게 뭐냐 이제 그죠? 지선. 지선은 살이 당연지극이라. 세상엔 일이 있고 그 일 속에는 이치가 들어있잖아요. 그걸 살이라고 하잖아요. 일의 이치니까. 살이가 당연한 것, 마땅히 그러한 것, 그러한 것의 극처를 지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어지선이라는 말을 만들 수 있어요. 살이의 당연한 것, 그 극점에 딱 쓰는 거지. 결국엔 그 뭐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부터는 올라가는데 계속 끙끙거리고 올라가는 거고 극점에 딱 도달하면 이걸 유지하지 않으면 내려가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여기가 지선이 있는 곳이라면 여기를 지키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결국에는 내 자신의 명덕을 닦는데 한 점이라도 오점이 있으면 지선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명덕을 닦는데 한 사람에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또 지선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어지선이라는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 공부겠어요. 됐지요? 근데 지어지선은 사실은 첫째는 자기 명명덕이고 둘째는 신민인데 명명덕과 신민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쉬지 않고 하는 것이 명명덕인 지어지선인 거죠. 그러니 이걸 이제 총결 지은 거예요. 그 다음 앞에 있는 게 언, 이 말할 언자 그게 이제 끝에까지 가는 언자예요. 명명덕 신민을 명덕을 밝히는 것, 즉 자기 자신의 공부지요. 그 다음에 신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게 그 사람들도 명덕을 밝힐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을 개, 다개자를 쓴 거 보면 두 가지가 다. 당 지어 지선지지 불천이니 마땅히 지선지지 지선의 경지지자야. 땅지자가 아니라 지선의 경지에 치 그쳐서 불천 옮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개 필기 유의 진부 천리지극이요. 대개 반드시 그 유의 진부 천리지극 천리의 극처를 다할 수 있게 함이 있고 이게 명명덕이지요. 천리니까 하늘 이치니까 하늘이 사람한테 부여해준 그 밝은 덕 그 자체를 다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명명덕 공부잖아요. 그리고 이 무 일호 인욕지사야라. 거기에 하나의 털끝만큼이라도 인욕의 사사로움이 없게 함을 말하는 것이 지어지선이다. 이제 결국에는 여기서 학문이 끝나는 거예요. 자기 수양이 다 된 거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지선의 경지에 그치게 하는 것. 그게 대학 공부의 범위야. 그치요? 그래서 이걸 두고 명명덕은 수기, 신민은 치인. 그죠? 수기 치인지학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다른 말로 제왕지학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 전체를 내가 통과하는 사람이 되잖아. 그 정도 되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면, 예, 정리를 해보면, 예.
명명덕 공부가 숙의 공부지요. 자기를 수양하는 것. 신민 공부가 뭐예요? 치인이지요. 다스릴 치자. 다스린다 해서 내가 강제로 남을 굴복시키거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남을 가르치는 일도, 남을 이끌어주는 일도, 남을 도와주는 일도 다 치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치인은 곧 신님.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딱 하나로 뭉뚱거리면 제왕지학인 거예요. 제왕. 제왕이요. 예. 이 인간 전체를 다 내가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 공부는 제왕지학인 거예요. 그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면 숙이 치인의 학문인 거고, 더 나아가서는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 공부고. 그래서 차삼자는 대학지 강령하라. 이 세 가지를 대학의 강령이라고 한다 이거예요.